시작한다. 선생님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문과, 이과 구별이 없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문과, 이과 구별이 됐어. 그래서 고2, 고3은 이제 문과는 문과, 이과는 이과 이렇게 됐었어. 근데 이거 내가 영어 선생님인데 학생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선생님 사실은 고등학교 때 이과였어. 이과. 그래서 그 당시에 선생님이 선택 과목이 뭐였었냐면 지구과학하고 선생님이 나온 학교는 지구과학이랑 물리를 제일 많이 선택했었는데 선생님은 뭐를 했었냐면 화학하고 생물을 선택을 했었었지. 이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난 이게 맞더라고. 그래서 뭐 화학 주기율표 외우고 생물하고 나 이런 게 재밌더라고. 근데 이 이야기는 내가 슬픈 얘기라고 그랬잖아. 울 수도 있어. 나로서는 되게 슬펐어. 이게 학원에 이렇게 오면은 왜 이게 선생님은 교무실 딱 들어가면 어머니나 니네들이 왜 이렇게 카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제하잖아. 그러면 카드 결제 기술이 찌직찌직 나잖아. 그거 보면은 그냥 선생님의 옛날 좀 아팠던 고등학교 2학년 때그 얘기가 딱 그냥 그걸 뭐라고 그러냐? 트라우마? 그렇게 생각. 트라우마까지는 아닌데 그냥 학원에서 결제하는 애들을 보면은 마음에서 또 어떤 생각이 든다. 그래서 지금 이 TCC의 중요한 거는 부모님 고마워해라. 이렇게 이게 제목이 알았어? 잘 봐.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가는 그 겨울방학 있지. 1학년에서 2학년 되는 겨울방학에 갑자기 아빠가 집에 안 들어오고 갑자기 엄마 표정이 안 좋아. 갑자기 아빠가 며칠 동안 안 들어오고 엄마 표정이 안 좋아. 그리고 엄마가 계속 병원을 다녀. 직감적으로 아빠한테 큰일이 발생했다는 걸 알았어. 선생님이. 진짜 이건 집에 큰일이 발생했구나. 그걸 알았어. 근데 그때 선생님이 엄마가 갖고 다니는 가방 속에서 우리 엄마가 갖고 다니는 가방 속에서 뭘 봤냐면 어떤 문서가 있길래 그걸 꺼내봤다?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에 우리 아버지 이름이 적혀져 있는 진단서인데 거기에 위암 사기 추정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우선 위암이라는 말에 내가 쫄았고, 그 다음에 사기는 뭐고 추정은 뭘까? 이거를 내가 단어를 좀 찾아봤어. 찾아봤는데 위암이 1기, 2기, 3기, 4기인데 사기는 그냥 죽는 거래. 그리고 추정이라는 말은 그걸 뒤집을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은 100% 확실한 경우에 써주는 거래, 이게. 선생님은 밑에 여동생이 있고 내가 장남이거든. 그때 나는 이거를 딱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공부를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냥 바로 생각이 아버지는 돌아가시니까 엄마하고 여동생을 지금 이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엄마하고 여동생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된다. 다행히 나는 힘이 세고 덩치가 세니까 막노동이라도 열심히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을 거다. 그러면 아버지의 뒤를 내가 이어서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내가 했어.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이 되던 그 해에. 그리고 병원에 어느 날 엄마가 내 동생 데리고 나보고 나랑 내 동생 데리고 병원에 가는데
그냥 병원에서 금방 치료받고 나오면 아빠랑 같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거의 아빠랑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것 같은 얼굴 표정이고 우리 어머니는 이제 그 사기 추정이란 걸 나하고 내 동생이 모르는 줄 알고 내 동생은 몰랐고 나만 알았지. 그리고 이제 버스 창가에 앉아 있는데 나랑 내 동생은 뒤에 앉아 있고 엄마는 저기 앉아 있는데 햇빛이 쫙 엄마한테 비춰지는데 엄마가 계속 울어. 버스 안에서. 막 꺾어 우는 게 아니라 눈물이 계속 나는 걸 계속 닦고 있는 걸 느꼈어. 근데 내 동생은 딴짓하느라 몰랐고 나는 알았지. 그랬지. 근데 이게 나중에 돼서는 이게 잘못된 판단이었어. 의사 선생님의 잘못된 판단이라서 위암도 아니었고 사기도 당연히 아니지. 위암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살수 있어서 우리 아버지는 사셨는데 근데 중요한 건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내가 공부를 그만두겠다라고 마음을 이미 한편으로 먹고 있는데 그만두기 전까지는 공부를 좀 잘해야 되잖아. 잘하고 싶잖아. 이미 한편으로 그만두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등학교 2학년부터 이과가 시작이 되잖아. 근데 선생님이 다니던 그 강남구 청담동의 영동고등학교는 애들이 그 당시에 과외랑 학원을 무지 많이 하는 애들이었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우리 집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 그냥 혼자서 공부하는 상황인데 이 얘기 듣고 니네 울 수도 있다. 지금은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학교에서 아버지가 이렇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나중엔 이게 아니라고는 알았지만, 우선 이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이제 알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사실은 좀 많이 힘들었어. 근데 그래도 공부는 되게 잘해야 된다라는 그 아들로서의 의무감 있잖아. 이런 걸로 내가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이과 수학이. 이과 수학이 너무 어려워. 못 따라가겠더라고. 못 따라가. 근데 엄마한테 학원비 달라는 얘기가 안 나와. 왜냐면 병원비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과 수학이 너무 어려운 게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렇구나. 내가 공부를 덜했구나라고 나는 내 탓을 하고 있으니까 학원비 달라는 소린 못하는 거야. 근데 인간은 이기적이더라고. 너무너무 힘든데 아빠가 병원에 있는데 학교 수업이 너무 힘드니까 진짜 쪽팔린 얘기인데 그때 엄마한테 학원비를 내가 얘기했어. 미친 새끼지. 나 학원 한 달만 다닐게, 엄마. 그때 학원비가 6만 원이었던 것 같아. 근데 내가 한 달만 다닐게 6만 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우리 엄마가 봉투 속에 딱 6만 원이 넣어져 있는 하얀 봉투가 흰 봉투가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 이거를 달라고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걸 어디에 있다가 바로 주더라고. 그 신속함에 나는 뭘 느꼈냐면 아, 엄마가 지금 내가 저걸 참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언젠가 지금 집이 어려운데도 저걸 주려고 노력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학원비를 6만 원을 받고 학원을 등록하러 가는 길에 선생님이 좀 많이 울었어. 내가 못났다고 생각해서. 내가 공부를 잘했으면 6만 원을 안쓸 텐데. 그 학원비에 쓰는 걸 병원비에 써야 되는데. 근데 인간은 이기적이더라고. 우선 이게 급하니까 학원에 등록을 했어. 그리고 나서 학원에 그 교실에 앉아있는 다른 친구들하고 나는 입장이 다르다는 게 느껴지더라고. 나는 한 달만 다니면 끝나는 애야. 더 이상 다닐 수 없어. 그리고 이 6만 원이라는 가치가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600만 원어치 배우고 가지 않으면 안 돼, 지금. 근데 가보니까
뭐 옆에 경기고등학교, 휘문고등학교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 그 교복 입은 앉아 있는 애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학교 애들이 나를 보더니 재영아 너도 여기 왔어 하면서 막 반가워하고 이제 학원 같이 다니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원 같이 다니자 얘기를 하는데 그래 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두 달은 못 다녀 이 얘기는 못 하잖아. 그리고 선생님은 내 기억에 일주일에 두 번씩 가는 걸 4주. 그러니까 총 8번 수업이지, 8번 수업. 8번 수업을 이 6만 원의 가치를, 우리 집에서 6만 원이 되게 중요하다고 난 생각했으니까. 뿌리 뽑기 위해서 학원 수업을 정말 열심히 수업 들었는데, 근데 그 학원 선생님이 수학을 너무 잘 가르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느껴서 그런지 진짜 너무 잘 가르치는 거야. 너무 진짜 계속 다니고 싶은 거지. 너무 잘 가르쳐. 그런 시절이 있었지. 그리고 난 학원을 다시 안 갔지. 못 갔지. 그리고 난 어른이 됐어. 어른이 돼서 학원 선생님이 됐어. 그때의 기억은 그때 이제 우리 아버지는 저게 이제 잘못된 판단으로 돼서 우리 아버지는 다시 잘 했고 우리 아버지는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사셨는데 어른이 돼서 학원 선생님이 돼서 교무실에 있으면 애들 이렇게 등록하고 엄마들이 와서 이렇게 등록하시고 그러잖아. 그리고 아버지들도 가끔 오셔서 등록하시잖아. 그러면 나는 너희들한테 과거의 내 모습을 봐. 우리 아버지가 저때 만약에 학원에 가셨으면 저런 모습으로 가셨으면 이런 생각. 그러면서 그 당시에 내가 있었던 당시는 부자 동네란 말이야, 강남구 거기는. 근데 우리 집은 부자는 아니고 그냥 평범한 서민층이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자기 경험대로만 세상을 보니까 나는 학원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어도 부잣집 애들도 많겠지만 나는 고등학교 때 그랬으니까 나 같은 애들로만 다 보여. 다 학원비가 내는 게 힘들지 않을까? 돈 많은 애들이야 돈 학원비 잘 내겠지만. 그래서 선생님 수업이 재미가 없어. 재미. 솔직히 이게 뭐 TCC에서 재밌어요 수업 들어 이래야 되는데 난 재미가 없어. 왜 재미가 없냐면 머릿속에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왜냐면 애들 학원비가 뭐 6만 원이면 600만 원어치 애들 배워줘야지. 이러니까 3시간 중에서 웃긴 얘기를 하기가 힘든 거야. 웃긴 얘기가. 지금 같은 건 웃긴 얘기가 아니라 감동적인 얘기, 슬픈 얘기다. 그러니까 수업에만 집중 엄청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고 수업에서 조는 애들을 보면 약간 화가 날 때가 있어. 약간. 저게 돈이 얼만데. 오늘의 TCC 학원비에 대한 내 생각 끝.